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차원대학교 학생무대사 차오른 김지민, 하지웅입니다. 경남의 중심에서 아시아로 세계로. 저희 차원대학교는 성실, 진리, 자유, 창조의 이념 아래 인성,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어 역사적인 견학 50주년을 맞이하고 지역 선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100주년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창원대학교를 둘러보실까요? 경남에서 세계로 열려있는 길, 창원대학교는 본관을 중심으로 인문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자연대, 공과대, 메카트로닉스대, 예술대, 미래융합대 총 7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장실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부서가 있으며 그 외 어학교육원, 미래융합대학 강의실, 창업자산융합학부가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창원대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도우고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메이커 아지트입니다. 메이커 아지트는 다양한 창작 교육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약 72만 권의 다양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료동과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학술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저널, 웹DB, 이북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고 학생들의 휴게시설인 글로벌 라운지, 카페, 매점 및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2,5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생활관입니다. 총 7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학생들의 편의성을 위해 700석 규모의 전용식당, 카페, 체력단련실 및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마다 세탁실, 휴게실, 학습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청운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상 속의 쉼터를 제공하는 휴식 공간으로 학생생활관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1학생회관인 북림관과 제2학생회관인 사림관은 학생들의 이동 반경을 줄이고자 두 건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림관에는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 카페, 동아리방, 매점 등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있고 사림관에는 학생들의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회화 강의, 영어 회화 스터디와 원어 영화 감상, 모의 토익 등을 지원하는 잉글리시 라운지와 창원대학생을 대변하는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여유와 쉼터를 제공하는 학생 휴게실, 매점과 카페 및 학생 식당이 있습니다. 공림고시원입니다. 각종 고시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들과 일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대학 옆 동백관입니다. 동백관 안에는 창원대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역사관과 박물관 상설 전시실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와 취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진로검사, 상담 등을 출시하는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원입니다. 어학연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환유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일,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필리핀 등 각지 다양한 나라의 대학과 교류를 하며 학생들의 폭넓은 경험과 진로의 길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기간을 활용한 어학연수 프로그램,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을 1대1로 연결하여 언어와 문화 교류를 접하는 원투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산업연구 중심의 메카, 공동 실험실습관입니다. 이곳은 이공계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교수, 학생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대운동장입니다. 풋살 경기장, 국제 규격의 인조잔디 구장과 농구장, 우레탄 트랙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스탠드와 같이 있는 동아리 방은 약 20개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둘러본 창원대학교 잘 즐기셨나요? 번학 50주년, 새로운 100년을 약속하는 창원대학교. 그럼 창원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